발언하여 주십시오. 네, 정의당의 윤소화입니다. 4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발언을 하세요. 정의당 네. 윤소화 의원 발언하세요. 자, 발언 중에는 동료님들 각자 입장이 다르더라도 발언 위원님의 입장을 존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의당 윤소화 의원 발언하세요. 네, 한마디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 순간까지는 간사라고 칭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에 대한 지위와 역할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해석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분명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완영 간사 는 최소한 최교일 의원님 같이 스스로 사퇴한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전 3차 청문회 때 저희 안민석 의원님과 제가 이완영 간사님의 국정조사위원회에 대한 1년의 첫 회의부터 증인 채택의 과정, 특히 삼성 장충기 검찰 수사의 특검의 1차적 표적이 되고 있는 장충기 증인의 주요 증인을 빼는 등의 여러 국정조사의 방해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거취를 분명히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때 속기력에 의하면 이완영 의원님께서는 그때 간사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여당 의원님께 죄송합니다만 저는 오늘부터 간사직에서 내려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부터 내려옵니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국민 앞에. 또한 그리고 향후 이 특조위 활동에 대해서도 금요일 날 우리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그날부터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게 속기록에 남아있는 이완영 간사의 발언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날로 이완영 간사는 사퇴하신 겁니다. 사퇴 선언을 했고 위원장님 앞에서 발언하셨고 새누리당 위원님들 앞에서 분명히 발언하셨고 사퇴된 상황에서도 이후에 내용적인 간사 역할은 계속해 왔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오늘 이 부분에 1년의 국조 방해 행위를 하고 있는 이완영 간사님이 실제로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돼서 또다시 자임 내지는 특히 새누리당이 당의 간사로 했다는 것은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은폐 노력에 방해 노력에 반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완용 죄송합니다. 아, 발음이 자꾸 그렇게 나와서 그건 다시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용 네. 간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아니 저 발언 안 끝났어요.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오병우 조여옥 증인 등 이 증인에 대한 청문회 내용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확히 충실히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되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위원들의 위증 교사 모의 및 교사 그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아닙니다. 아, 자, 그리고 4분입니다. 참고인들의 지금의 좌석 부분을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한 칸씩 뛰어서 재배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병우 증인과 조여옥 증인도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의 행태를 와서 믿을 수 없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예, 윤소화 의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위원 이렇게 각 교섭단체별로 균형을 위해서 야당께 세 분의 발언을 기회를 드렸습니다. 새누리당의 항영철 위원 발언합시오.